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와, 내일도 석가탄신이라서 네. 네, 쉬는 날입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예상한 수치에 네. 조금 못 미쳤는데 네. 제가 오늘 노란톡에서는 이제 상단에 일단 저항이 올라가면 975라고 네. 요즘은 일부러 코스닥으로 알려드립니다. 아, 정말요? 네. 코스닥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75가 만약에 안착이 되면 일단 어제 말씀드렸듯이 네. 990까지는 열리는 상황이라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홍프로님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홍프로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저는 평균 약간 수면 그게 있어서 네. 4, 5시간 정도. 아, 4시간 정도밖에 안 주무세요? 네. 지금 한 20년 이상. 와, 정말 대단합니다. 평균적으로 권장하는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홍프로님도 잠 못 드는 밤을 20년 동안 이어가고 계시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들쑥날쑥한 증시 때문에 잠 못 드는 시간 좀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일 또 장이 쉬잖아요. 휴장인 만큼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고민들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고 푹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실 때는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여러분들의 꿀잠의 행복까지 더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도 하고 선물도 드리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많은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도 선물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만 힌트를 주신다면. 최근 시장에 적합한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안에서 들어왔을 때 3일 지지받고 5일선 안착되면 45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스텝 바이 스텝 단계가 있는데 최근 시장에는 상당히 적중을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뭐 보조지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5개 정도의 보조지표를 좀 자세하게 수록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최근 시장에 적합한 거는 볼린저 밴드와 분봉의 어떤 스킬 그리고 5일선의 기준열 보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신청하셔가지고 뭐 당첨되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같이 들쑥날쑥한 장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고민 되셨을 텐데 그러신 분들은 USB를 신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딱 맞는 그런 매매 기법이 안에 또 쏙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을 선정한 다음에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과 USB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장중 문자 체험 신청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장중의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주식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 비법을 쏙쏙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시작하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산뜻하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예, 5월 18일 화요일 종목상담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방송 마무리하고 여러분을 모시고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5월 시장 긴급 진단인데요. 오늘은 제가 일단은 5월을 빛낼 2선의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로 참여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혹시 그게 어렵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화면에 은별 씨 얼굴이 나오고 그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는데 지금 방송 입장이라고 빨간불로 깜빡깜빡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열어놓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반등 시 어느 자리까지 가능한지 또 그리고 종목별로 은수장비나 아니면 현재 반도체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금일 오랜만에 기관 형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맨날 매도를 하다가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의 9,000억대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 외인이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플러스 1.2% 상승한 3,173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0.6% 상승한 969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미 3대 지수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장기 금리도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고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이 얘기는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관련돼서 자꾸 언급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론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7월 이후에 일단은 백신 접종이 확대될 거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금일 경제 상황이 회복한다는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마감 시간을 볼 땐 1130원이었는데 마감 끝나고 마지막에 마감가가 1128원. 그래서 일단은 1125원 밑으로 가면 좀 괜찮긴 한데 약간은 며칠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과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에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은 은별 씨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오늘장 전략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이번 달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죠? 이번 달 초에는 강원도에 눈이 내리기도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가 여름처럼 쨍쨍한 날씨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환절기에는 날씨가 들쑥날쑥하긴 한데 이번 달에 유난히 좀 극단적인 날씨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한 걸 도깨비 날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우리 증시가 참 도깨비 증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혼나지 않도록 오늘도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 보따리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민들을 그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문자 상담이나 유튜브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의 신 홍프로님께서 오늘도 현명한 전략 함께 찾아드릴게요. 홍프로님의 USB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장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수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한데요. 샵 3772번에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나 고민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도 증시에 대응하는 꿀팁들이 대방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장중에 문자 리딩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묵은 고민 보따리 해결하러 홍프로님 만나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일단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일단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이 지금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안정된 관련된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방송 중에 못다한 얘기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의 변동 섹터 그리고 업종별 지금 약간 반등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방송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프리엠스. 네. 매수가요 3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프리엠스죠? 예. 프리엠스가 일단은 지금 원래 건설 장비 쪽하고 전장품하고 자동 제어기기 전문 업체인데 사실 매출은 많지 않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전장 부분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최근에 사실 그걸로 올랐다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토목공사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주 아닌가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정치주잖아요, 시청자님. 예. 매수가가 사실 좀 높으신 건 아시죠? 예. 일단은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이 회사는 일단 재무는 제가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위로 보시면 지금 밑에 하단 5,000원대에서 34,000원을 갔어요, 시청자님.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사실 거의 지금 상황 자체가 한 달 이상을 박스권을 움직였잖아요, 시청자님. 예. 종가를 잘 보시면 그동안에 상단을 찍은 이후로 31,700원 이상을 올라간 적이 있나요? 없죠? 아니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아차다 싶으시죠? 이게 왜냐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게 종목이 움직인 것만 보지, 종가가 올라온 걸 확인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의 최종 종가 상단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31,65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 상당히 높죠.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일단 박스권 하단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반등의 영역을 노리시되 위로 28,000원이 안착이 되면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8,000원이요? 예, 거기가 넘어가면 일단 위로 반등은 나오는데 저는 좀 더 뺄 것 같거든요. 그럼 61선까지 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청자님. 차트를 예. 보실 줄 아니까 오늘 종가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 혹시라도 61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장대 양봉 중간이 23,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와서 28,000원이 넘어가면 다시 31,000원대 넘나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가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대선주기 때문에 1차 시세를 뽑은 다음에 경선 전에 한번 많이 흔들 수 있어요. 경선이 11월 달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주더라도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하단에 61선 이탈 안 하면 일단 홀딩 그리고 28,000원 넘어가면 매수가 위로 목표가가 1차 그리고 넘어간다면 34,000원대가 2차 목표가입니다. 아, 그럼 61선만 깨지지 않으면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차트상엔 그런데 사실 대선주를 제가 신이 아닌 이상 흐름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으로 찾아오시고요. 지금 라인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 홍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별 씨 선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음절 씨. 네, 들쑥날쑥한 대성주를 이렇게 또 매수를 하셔서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다행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받고 싶으신 선물 있으세요? 저 솔직히 전문가의 유료 상품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군요. 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 텐데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성심껏 돌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의 바람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2차 목표가 가자! 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가자! 갑시다! 선물도 나옵시다! 아, 정말 내일 쉬는 날인 만큼 오늘 제가 두 배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멈췄으면! 아! 제가 너무 힘차게 돌림판을 돌려나 봅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조금 아쉽게, 네, 양념치킨 나오긴 했지만 맛있게 드세요. 은별 씨 화이팅. 네, 상당히 감사하고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저희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오늘 첫 스타트도 함께 힘차게 산뜻하게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매도가가 좀 궁금하고 또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신 분들은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상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매도 전략 함께 찾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상담과 선물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는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함께 전수를 해드립니다. 매해 5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러한 저러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홍프로님의 장중 문자 리딩까지 챙겨갈 수 있는 방송 어디에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종목상담 119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한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단 3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또 종목상담하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오신 분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036님이 예, 자세하게 종목을 진단해 주시니 주린이인 저에게 힘이 되고 예, 감사합니다. 예, 3131님이 대우건설 7,800원 20% 올라갈까요? 오늘 아마 제가 7,800원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8,000원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예, 7889님이 바디텍 매도 26,050% 예, 지금 상승세에 있는 건데 오늘 제가 마감가는 확인하지 못해서 좀 이따 봐드리겠습니다. 5125님께서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엔디포스 평당 5,319원 비중 30% 너무 빠지네. 예, 종목이 약간 지금 등락폭이 되게 심한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1265님이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35,000원 10% 제가 볼 때 126,000원까지 반등하는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일단은 이따가 무료 방송 오시면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오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요즘 매매 어떠세요? 아, 저는 그렇게 두 개는 포기를 했고. 아. 두 개는 포기를 했고, 그건 이미 아는 거니까. 예, 시원시원하시네요. 예, 이거 지금 한 4개월 됐는데요. 네네. 그저께 팔려다 못 팔았어요, 그냥. 어떤 종목이시죠? 코데즈 컴바인이요. 비중은? 20%, 281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4% 정도 마이너스네요, 3, 4%? 네, 그건 별로 신경 안 쓰고 매도 언제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금액을 좀. 이게 사실 코데즈 컴바인이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이 회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회사가 넘어갔는데 여성 캐주얼하고 제가 알기로 옛날에 뭐 청바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미국의 자킹과 그 국내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속옷 쪽으로 진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류 양말 뭐 내복 그런 거 하는데 그건 일단 나중 문제고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냥 유지는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약간은 부진은 한데 이 종목은 사실 품절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품절주요? 모르시나요? 뭐냐면 예, 예. 시장이 조정줄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종목이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라섬유, 포세지 컴바인, 그다음에 양지사입니다. 왜냐? 평소 때는 안 보다가 거래량이 평소에 워낙 없는 종목을 품전주라고 그러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 조금 기대는 할 만한데 차트 위치로 보시면 엊그저께 사실 욕심을 좀 내시긴 한 겁니다. 2860원대가 전고점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단은 이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에. 기존의 장대항봉을 작년 10월 달에 만들어 놓고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2950원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품절지구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없는 게 지수가 올라가면 이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분봉으로 봐도 이탈은 안 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인 2800원대가 넘어가야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950원이 1차, 그리고 만약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3100원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단은 2600원을 절대 이탈하면 2590원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그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은별 씨. 오늘 가장 아름다워 보이네요. 정말요? 제가 오늘이 가장 아름답다니 내일 더 아름답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리즈를 갱신해 볼게요, 시청자님. 그동안 계속 즐겨봤어요. 아, 정말 어떤 걸 뽑아야 될지 정말 떨리네요. 이게 칭찬을 떨리는 게 아니고 좋은 거 뽑아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떨립니다. 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돌려주세요 라고 깔끔하게 외쳐주시면 제가 힘차게 돌려볼게요. 돌려주세요. 아, 돌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유쾌하신 시청자님이셔가지고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양념치킨 괜찮으세요, 시청자님? 예,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양념치킨과 함께 장대양봉의 붉은 기운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와,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의 좋은 기운 오늘도 제가 받고 있는 만큼 다음번에도 전화 연결되시는 분들께 이렇게 좋은 기운을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의 신 홍프로님께서 매도 전략 함께 잡아주시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요. 홍프로님의 USB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장중에 내가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 기법이 담겨있는 USB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신청되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리딩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요. 3일 동안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특별한 체험권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후에 문자 온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2254님이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요. 9675님이 누리텔레콤 매수가 1380원 50% 2년 내에 상담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누리텔레콤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락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노란톡 오시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4144님이 예,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려요. 도와주세요. 일신바이오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윗꼬리가 나올 때는 물량을 맞는다는 얘기인데 위에 고가를 갱신하면서 나오는 윗꼬리는 좋고요. 밀리면서 나오는 윗꼬리는 안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254님이 예, 초보 주린입니다. 롯데쇼핑 122,000원 비중 30% 자꾸 내려갑니다. 가져가도 될까요? 지금은 사실 버티는 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7320님이 명신산업 37,000원 50% 추매에서 단가 낮추다 보니 비중이 너무 많이 커졌네요. 아, 명신산업 사실 전기차 관련주인데 아직은 봉계도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군산공장 향후에 좀 움직임 때문에 전주인지 군산인지 좀 헷갈리는데 좀 지켜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인사드렸고 오늘 제가 방송 마무리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시장 긴급 진단을 해드리고 엄선된 종목 두 종목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뭐 장중에 못한 상담이나 아니면 시장의 현재 뷰 그리고 저는 향후에 어떤 방식의 지금 종목을 보느냐 그런 거를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뭐 내용은 사실 광범위하지만 여러분들이 오시면 워낙 본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아마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떻게 매매는 괜찮으신지요? 계속 파란불밖에 안 캐치네. 뭐 좀 기다리시는 매매라면 괜찮지 않나요, 시청자님? 그러게요. 기다리는 것도 한 게 그 수익이라고 보던데 제가 풍산은 너무 고점에서 사가지고 걱정돼서는 그랬어요. 아, 풍산이세요? 오늘 상담 종목이? 몇 프로시죠? 네, 15%요. 매수가는? 46,867원. 두 번. 4만. 매수해가지고 6천. 46,000? 867원이요. 사실 풍산을 제가 목표가를 네. 5만 원을 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저희 쪽에 네. 계신 분들은 아는데 제가 좀 실수한 네. 게 이 종목하고 네. 저랑 자꾸 엇갈려서 결국에는 제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동 및 네. 동합금 관련 그러니까 구리 관련 주겠죠? 네, 그 네, 제품을 그렇죠.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신동 사업 부분하고 네. 탄약류예요. 그래서 약간 미국 관련주예요, 시청자님.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 탄약을 수입하는 네. 시기나 그럴 때 좀 움직이고 또 하나는 경기 네. 부양책하고 기저 효과가 네. 나타나면 돈값이 올라가면 종목도 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 네. 경제 성장이 긍정적인 영향 때 종목이 올라가는 네. 상황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전기차용 수요 확대 때문에 네. 향후에 그 부분도 있고 돈값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부터 신형 네. 총알 그러니까 신형탄이 생긴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기사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아는 거라서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고요. 약간 고가 네.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요. 네. 최근 기관 외국인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제 예상대로 고가 5만 원대 가면 물량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아. 예, 그쵸, 그쵸. 잠깐 예. 봐드리면 월봉이 예. 5만 원이 예.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이시죠? 예, 예. 2018년 당시 고점입니다. 그래서 대략 예. 5만 원에서 4만 9,500원대가 저항이 맞고요. 예.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하게 예. 되면은 시청자님 예. 매수고보다 살짝 미친 4만 6천 원이 돌파하면 저는 4만 예. 8천 원부터는 차익을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5일선이 네. 3일 네. 정도 이후에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란 네.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네. 4만 원이 네. 지지권이 네. 상당히 강하니까 일단은 네. 버티셨으니까 4만 네. 6천 원 돌파하면 4만 8천 원, 그다음이 5만 원대를 보시고 하단에 4만 네. 원이 이탈하면 기간 조정 네. 들어가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답변은 되셨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구리값이 내려가니까. 구리값은 예. 이 종목이 지금 밑에서 올라간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건 시청자님 생각이고요. 밑에 하단에서 만 원, 만 8천 원, 만 7천 원에서 5만 원 왔습니다. 하단을 그래,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은별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궁금증은 좀 해결되셨어요? 네네네. 네, 내일도 휴장이니까 오늘은 꼭 꿀잠 자시길 바랄게요. 아, 예.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네. 꿀잠 주무세요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꿀밤 들으세요. 네, 다들 꿀잠 주무세요. 과연 이 선물은 어떻게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푹 주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햄버거 세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뭔 세트요? 네, 햄버거 세트고요. 저희가 문자로 네, 선물이 네.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저희 종목 상담 1, 2, 9, 오늘 종목 고민 타파는 물론이고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하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56번 활짝 열려있고요. 전화 조금 부끄럽다 하신 분들은 문자상담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세요. 매도해주신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5분을 선정해서 홍프로님의 USB를 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귀중한 USB고요. 신청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하니까 지금 바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장중에 문자 그 리딩 받는 거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이 간단한 참여 방법 활용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문자 그동안 보내주신 분들 잠깐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3969님께서 참여라고 보내주셨고요. 86, 8464님께서 HLB 생명과학일 겁니다. 그래서 12,000원 20% 예,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노란톡으로 오시고요. 5200님께서 예, 종목상담 119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PD님 USB 뽑아주세요.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2254님께서 예,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오늘 일단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따가 아무튼 지금 무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오시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이라는 게 저도 사실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지만 야간에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좀 편안합니다.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기가 편안하고 뭐 장중에 이런저런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을 그 시간대에는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튼 5월달 시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진단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반은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예, 이쁜 은별 씨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면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지금 참여 방송 입장이라고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오늘 아무튼 시장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조금 좀 애매한데 시장 상황으로는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등락권에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나 그런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면 아무튼 특별한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을 제가 하는 거고요. 문자하고 유튜브 온 종목들 금일 일단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3131님이 대우건설 7,800원 20% 예, 매도해신 홍프로님 올라갈까요? 예, 종목 상담 119 파이팅 하셨는데 사실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 대우건설이 최근에 매각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간 수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뭐 실적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고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개인이 고점 가는 방향에서 일단은 엄청나게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역대 최근 들어서 최대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위에 고점이 8,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돌파 매매를 하실 거면 시청자님이 사실은 7,700원 돌파된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현재 위로 보면 8,250원대가 돌파가
8,200원 초반권 자리,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돌파된다면 상당히 위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9,000원대 이상이 남아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월봉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 것뿐이지 간다 안 간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8,000원 돌파하면 8,200원에서 300원 사이클을 강하게 돌파하면 9,000원을 보시고요. 고점 종목은 그만큼 본인께서 스킬이 안 되면 손절을 확실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7,200원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2822님 옵트론텍. 지금 1620원 상당히 최근에 조정을 많이 준 것 같은데 회사는 사실 지금 제가 2019년에 많이 봤던 회사인데 카메라 모듈 렌즈 회사인데요. 지금 아마 업계에서 테슬라하고 폭스바겐 그리고 벤츠 등의 렌즈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제가 2019년에 기억해 놨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폴디드 줌 쪽에도 폴디드 줌이 뭐냐? 잔망경처럼 요즘 카툭티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게 렌즈를 옆으로 세워서 해서 그나마 낮게 하는 건데 고배율 줌을 넣을 때 폴디드 줌이라는 아마 이게 특허는 아마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 쪽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지금 문제가 이 종목은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작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연간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지금 올해 예상치가 260억이 뜨는데 현재 시가총액 전일자로 보면은 지금 시총이 1,800억이니까 적정 주가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지지받는 가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치로 보면 하방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반등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봐야 될 영역은 8,200원대 이상이 안착이 되면 일단 내려가는 부분은 멈출 겁니다. 항상 저점으로 갔을 때 중요한 게 하단에서 멈춰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양봉이 나오고 나서 반등 나왔을 때 일단은 8,200원 지지 돌파 하나 보시고 1차 목표가는 9,000원을 보겠습니다. 역배열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최종 목표가는 나중에 저 그 노란톡으로 오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단기 반등을 노리실 때 8,200원 돌파하면 9,000원 상단을 노리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의 지금 달달라떼님의 삼성전기 183,000원 30%. 홍프로님 진단 꼭 받고 싶네요. 삼성전기 예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지금 반등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MLCC 쪽에서는 사실 상당히 괜찮은데 문제는 MLCC 1위 업체는 무라타입니다. 그리고 무라타가 차량용 MLCC 점유율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MLCC 관련주가 삼화콘덴서, 삼성전기, 아모텍인가 그런데 조정폭은 충분히 나왔다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기간 외국인 수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기간 외국인 수급 보시면 오늘 일단 연기금 매수는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지금 4월 21일 이후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반등 영역, 일단 지금 저점 구간인 16만 원 이탈 안 한다면 반등 영역으로 1차 17만 원 안착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MLCC 대장주인데 18만 원까지는 간다는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시간에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외국인 매수 전환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하단에 15만 7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시고 대신에 물량 추가는 하지 마셔야 될 게 21선 하락가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란 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께 일단은 답변을 말씀드렸고요. 은별 씨께서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문자 두 분, 유튜브 한 분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먼저 문자 상담을 받으신 3131님, 오늘 대우건설 상담을 받으셨고요. 매수가가 7,800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도하신 홍프로님 올라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 이상으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19 화이팅!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시청자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화이팅 하세요! 과연 목표가 8,000원 그 이상까지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선물은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목표가 8,000원 치킨 8조각 뭔가 좀 시그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자님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다음 청자님도 함께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2822번님 뒷자리가 굉장히 좋은데 옵트론텍 상담을 받으셨고 비중이 굉장히 크셨어요. 40% 꼭 수익으로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중이 크다 보면 당연히 걱정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음번에 비중 조절 잘 하시길 바라면서 그러한 의미로 양념치킨 3조각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달달 라떼님, 삼성전기를 상담 받으셨는데 그래도 MNCC 대장주라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18만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외국인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돌아와달라고 간절하게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외국인아, 제발 돌아와라! 우리 시청자님의 목표가도 18만원 그 이상까지 힘차게 날아오르길 바라면서 선물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세 분 모두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유료 상품은 한 두 주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다른 선물은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홈프로님의 USB 신청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홈프로님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장중 문자 리딩,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신중한 투자도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여러분 슉 석가탄신일이라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목요일장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목요일장 전략 잘 부탁드립니다.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심주 리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종목 중에 종목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 하단 이탈하지 않고 급등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신양해고요. 1월 5일 날 언급드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한 이후에 매수가 밑으로 아예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멘트 중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대장주 성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67.8%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월봉 고가인 13,000 후반권까지 간다. 14,000원을 좀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13,000원대 돌파하면 14,000원대 추세를 보시면서 11,9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26일 날 관심주로 드렸고 아마 닥터스탁에서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다우데이터가 일단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적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제가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거면 이런 종목이 낫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어찌 됐든 지금 적용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4월 26일 날 현재 지금 종목 상단 119 방송 목표가는 15,5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한 5% 이상 수익이 나 있는데 위로 올라간다면 15,000원 이상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15,600원, 500원대가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의 강력한 저항대는 사실 16,200원, 300원대입니다. 이 자리가 뚫리면은 진짜
그동안에 여러분이 못 보셨던 다우 데이터의 급등을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일단 시작은 됐으니까 좀 관심 두시고 아무튼 목요일 날 또 얘기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지금 관심 종목 리뷰를 했고요. 오늘 종목은 사실 제가 대형주를 가져올려다가 대형주는 이따가 무료 방송 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관심 종목은 오랜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코맥스입니다. 코맥스 같은 경우는 50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가정용 비디오폰, 저희 아파트 보시면 CCTV나 그 비디오폰 있죠. 그리고 PA 시스템, 그리고 병원 설비에 이르는 전자통신 기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홈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큐리티 시스템 쪽도 하고 있고 산업용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지금 진출해서 IoT라고 그러죠. 그거를 IoT 홈 시스템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아시아 쪽 인프라 시장 및 각 시장을 지금 점차 확대시키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쓰는 스마트 싱스라는 제어 제품의 출시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은 최근에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코맥스 같은 경우는 6,500원 이하 구간으로 6,450원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7,55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매물대가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7,550원. 만약에 위에 고가를 돌파한다면 당연히 월봉 고가인 예전 고점 라인인 7,900원에서 8,000원 라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박스권 형태에서 하단에 5,95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5,9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선 등락해서 상단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제가 일단 방송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오시고 온라인 무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시장 긴급 진단입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은별 씨 얼굴이 나오고 화면을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 밑에 방송이라고 깜빡깜빡 됩니다. 그래서 8시 5분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엄선된 종목 대형주와 소형주 한 종목씩을 공개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구간에서 코스닥을 잠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75가 돌파되면 990 라인을 노리시고요. 운수장비 쪽은 20선이 돌파가 됐고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라인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월화 방송을 저는 다 마무리하고 오늘 온라인 방송을 할 거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시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홍 프로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USB 5분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어느 분이 되셨을까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 확인하신 다음에 내 번호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은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쉬고 목요일 7시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목요일은 6시입니다. 1시간 빠른 6시에 만나뵐게요. 여러분들 그럼 목요일 6시에 만나요.